가끔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순간이 있죠. 더구나 부대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면 더욱 생각이 날 겁니다. 장병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특별한 점심, 어떤 내용인지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육군 37사단 영동대대가 부대 장병들을 위한 특별한 점심 메뉴를 제공했습니다. 한우 부채살 스테이크와 감자튀김, 양송이 스프. 부대 자체적으로 스테이크의 날을 운영한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됐던 코로나 상황이 올해도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장병들이 외출, 외박 같은 그런 기회가 많이 사라지게 되고 추가 반찬을 만들어서 조금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테이크 데이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먼저 옷에 먼지를 제거하고 손을 씻은 뒤 물기를 말리고 소독제로 소독하며 조리실의 위생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이어 요리를 하기 위해 조리실로 들어선 장병들. 고기는 영동군 내 정육점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거쳐 질이 좋은 100% 국내산 한우 부채살 12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스테이크의 밑간 작업을 위해 미리 준비한 시즈닝 가루를 고기마다 골고루 뿌려줍니다. 팬의 온도를 확인한 뒤 장병들의 식중독 방지를 위해 고기를 최대한 익힙니다. 한쪽에선 영동군의 특산품인 포도의 즙을 이용해 스테이크 소스를 만드는 작업도 함께 이뤄집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공간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고기와 감자튀김, 양송이 스프를 만듭니다. 코로나로 지금 모든 출타가 통제되어 있으니까 네. 제대로 된 고기 먹은 지 언제도 기억도 안 나가지고 방금까지 제가 분명 취사장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패밀리 레스토랑이고 그런 착각이 들 정도. 군대에서 나올 수 없는 음식이다 보니까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대는 장병들의 건강을 챙기고 미각의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분기마다 스테이크의 날을 정해 신선하고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병들의 즐거운 병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더욱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